천안시가 오는 2020년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사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공모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천안시가 선정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쟁력 강화 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설명회에는 사업 담당 공무원과 기업 인사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의 사전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후 기업별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시는 역대 최대 규모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0년 초 150여 개 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해 350여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